여러분의 특별 멘토를 맡은 저는 유지혜고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잘한다. 베스트 드레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민 씨입니다. 바로 지수님입니다. 지금부터 클린 24, 24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소리야! 배는 안 고프세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안 고픕니다. 안 고파요. 아! 나 진짜 배고파 너무 죽겠다 진짜. 배가 고파서 물을 먹으려고 여기서 먹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식사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야구 야구 식사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직도 반나절이 여러분 공복 상태 다들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간헐적인 공복은 지친 장기의 휴식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션은 클린24가 다가 아니에요. 식단 조절의 두 번째 미션을 위해 특별 멘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이곳으로 모여주세요. 아 잠깐만 여기서 근데 진짜 잠깐만. 운동까지 시키면 진짜 나 진짜 할 거야. 뭔가 식단에 관련된 미션이지 않을까 이번에. 아 잠깐만 약간 이거 금식은 약간 페이크. 그 먹으면 탈락.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네 자꾸. 뭐 시험하라고 하는 거 뭐 우리도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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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가는 거야. 경기 한번 봅시다. 택시를 불러볼까요? 그 약간 난 그거 선택할 수 있잖아. 킷 조용히. 아 어, 맞아. 킷 조용히. 3분 뒤에 오신다. 가자. 어. 외투 입자. 나 가자.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를 혹시 불러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미션 중이시죠? 네! 배고프죠? 네! 먹고 싶잖아? 네! 얼마나 먹고 싶어?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가장 고민하는 그 식단! 다이어트 레시피!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고요. 특별 멘토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미남 셰프 이재명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젓가락질 잘하는 여자 노장금이라고 하는 요리연구가입니다. 자, 우리 두 셰프님의 어떤 다이어트 요리 오늘 어떻게 보여주실 건지. 아, 그래도 정말 맛있는 음식.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을 칼로리 적게 만들어. 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장금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맛있게 먹으면서 살을 빼고 싶기 때문에 맛이 최대한 맛에 오늘 우리는 맞춰서. 맛에 초점을 맞춰서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요리 한번 보여주실 건가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이해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요리 대결! 네, 6대6으로 딱 서주셨는데 오늘의 대결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팀을 나눠야 되겠죠, 이제? 보니까 지금 남자분이 네 분이 계시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되셔서요. 네. 이 네 분의 남자분과 두 분의 여자분이 짝이 되시겠네요? 네. 먼저 팀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저는 괜히 살이 찐 게 아닙니다. 풍뎅이로서 풍자님 고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되죠? 저 혜영이 누나 고르겠습니다. 동갑내기 야루미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연주 누나 고르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재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재료는 돼지고기 뒷다리입니다. 맞아, 지방이 적어. 돼지고기 뒷다리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저지방이고 살코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이어트에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포만감. 네, 이 세 가지면 끝나죠. 세 번째 재료는 뭘까요? 연어입니다. 연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A부터 E까지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체중 조절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재료는 뭘까요? 새우입니다. 네. 새우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함량이 좀 낮고요.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예선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 심사위원의 어떤 심사 기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원재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다이어트 음식에 적합한지 칼로리를 약간 칼로리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래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조리법으로 요리를 했는지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익지도 않은 요리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걸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30분 안에 네, 30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너 뭐 새우에 대해서 레시피 나 그냥 버터에 이렇게 구워, 그러니까 뭐 구워 먹거나. 난 몰라 뭘 꺼내야 되는지. 아니 넌 접시가 좀. 아 접시 하나. 접시 완전 정신짜리. 정신짜리. 두부를 굳게 가지고 밥처럼 깔고 그다음 연어 깔고. 잘 때 못 뺏겨. 야야 야야야. 자 그럼 다이어트 요리 예선전 첫 번째 경기 요리 스타트. 당근 두 개야 우리 팀에서 벌써 당근을 다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믹서기가 좀 없나 봐. 다 조사버릴 겁니다. 예. 바위와 칼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 보는 칼질이에요. 여기 지금 계란을 다진 채소랑 같이 섞었어요. 이제 전처럼 부치실 것 같아서. 아, 예. 이제 부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을... 내장을 제거하고. 아, 내장을 제거하고 계시군요. 네. 자, 새우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했을 때는 어떤 맛이 나죠? 비린내가 심해집니다. 이미 그걸 알고 계셨나요? 네네. 아, 요리를 어느 정도, 요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 말씀드리는 순간에 네. 감자 위에다가 아, 또르띠아라고 해가지고 또르띠아. 감자를 해가지고 하는 예. 요리가 있는데 아, 그 위에 새우를 올리고 있네요. 아, 아 이게 맛있겠네요. 아, 파프리카 고기죠. 네, 일종의 그 파프리카를 이제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속재료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저렇게 두부밥을 만드셨어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렇죠. 영양밥을 만들 겁니다. 오 마이 갓! 이거야 되는데? 아 이제 불이 또 약한 건가요? 얘들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 해보자! 아 뒤집으면 안 돼. 아 그냥 이 상태로 익혀 가끔까지. 지금 재밌는 게 과정에서는 같이 다져서 그렇죠.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국적이고 그렇죠. 이쪽은 약간 네. 한국적입니다. 그렇네요. 아 양파까지 들어갔군요. 이렇게 해서 공동 상태에서 이 요리를 대답해서 지금 아 네.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좀 올라오기 어렵지 않나 지금. 아, 네. 플레이팅 하세요! 10초 남았어요. 아, 네! 풍자팀! 위에 안 익었는데? 야, 뒤집어. 뒤집어? 원래 뒤집으면 안 되는데? 5!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4! 네, 정리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과카몰리가 살릴 거. 너무 똥똥. 괜찮아 언니 잘했어.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뒤집을까 했는데 뒤집으면 음식 전체가 망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 상태로 내보내기 좀 그런데 갑자기 종이가 뒤집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뒤집어 놓자 했는데 딱 막상 뒤집고 나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야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제가 이걸 뒤집으려고 딱 들었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진짜 너무 같이 울컥했고 항상 긍정적이던 언니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니까 아, 얼마나 속상하며 눈물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뒤집어진 거 좀 찢어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언니에게 박수를!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각 팀한테 아, 그렇죠. 이 요리에 대한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선 돼지고기로 파프리카 전처럼 만들었고요.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돼지고기 기름도 다 빼는 작업을 했고 느끼하고 파프리카도 익어가지고 약간 식감이 물컹거릴 수 있어서 좀 일부러 겉표면을 써서 좀 씹는 감도 조금 있게끔 좀 씹어야지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새우 단백질과 감자 탄수화물, 감자 피자 같은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감자 전이요. 이제 아보카도가 다이어트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혈당을 낮춰주지만 그래도 포만감은 좋은. 같이 먹으면은 어우러지는 맛입니다. 이 팀 요리의 제목은 뭘까요? 날아다니는 새우와 과카몰리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우와 과카몰리. 아, 이렇게 한 번에 예, 싸서 또. 와, 오. 오. 자. 예. 먹어봤고요. 자, 한번 시식해볼까요? 감자가. 아, 감자. 어, 지금 풀어지는 거 보니까 감자가 예,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예.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잡내나 이런 거는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삭한 식감과 돼지고기와 이런 어우러짐이 30분 안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이 팀의 우리 새우 요리. 네, 새우의 그 탱글한 식감을 잘 살려주셨고요. 아, 정말 탱글했어요. 감자가 아까 이제 번호 때문에 안 익을 줄 알았는데 익어서 예. 먹을 수 있게끔 돼가지고 그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과카몰리가 맛을 잘 못 보셨을 텐데도 맞아요. 맞아요. 이 맛의 밸런스를 네. 좀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소금 후추도 하시고 그 레몬즙까지 네. 살짝 넣으신 거죠? 네. 아. 양 팀 다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메인 재료가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을 빼고는 네. 두 팀 다 굉장히 30분 안에 훌륭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네. 어떤 완성도의 요리들이 나왔어요. 네. 자, 다이어트 요리 대결 제 2경기 요리 스타트! 파이팅! 생고구마를 저렇게 네. 아, 바로 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얇게 좀 썰고 있는데 저 익히실 것 같은데 네. 저걸 구우실지 예.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데 아 이유는 없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예. 네.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샐러드에 쯔유 약간 느낌 나는 베이스 소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샐러드랑 스테이크 소스 두 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드레싱 같은 걸 만들면 오일을 들어갔는데 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이 자리에 연어를 지금 다듬고 계신데 껍질은 식감이 질길 것 같아서 네. 포를 떠서 최대한 얇게 해서 연어를 벗기고 있습니다. 예. 생으로 지금 먹을 요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굳지 네, 않고 예. 맞죠? 기름은 생각보다 좀 덜 들어갔어요. 예. 현미밥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닭 가슴살을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닭 가슴 아 지금 다리살도 들어간 것 같네요. 다리살과 가슴살 동시에 사용하시는 건가 봐요. 볶음밥에 우유를 약간 리조또처럼 우용하셔서 요리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리조또. 바로 아시는군요. 예. 리조또처럼 요리를 하셔가지고 이쪽은 약간 이탈리안을 응용한 또 네. 이탈리안이라 그러면 우리 재훈 셰프의 전문 분야죠? 전문이죠, 제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바닥에 깔리고 그 네. 위에 정육을 넣어가지고 어떤 토핑 재료를 쓸 것 같은데 네. 아, 또 잡내를 어떤... 없애기 위해서 마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예, 고구마와 가슴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예. 저기 방울토마토랑 마늘 저거를 또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요리 기본을 좀 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저 토마토 같은 경우 썬드라이 토마토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재료를 아 시금치 아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네. 예. 들어가는 순서는 지금 아주 잘 지켜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은데 예? 예? 마늘 향을 조금 더 볶고 나서 하면 아하. 향이 더 많이 났을 텐데 예. 여기 맛보기 할게요. 조금만 더 주세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뭐를 넣으셨는지 도대체 보니까 누나, 조금 더 단게 나올까요? 설탕을 조금만 넣을까요? 어떻게 된다고? 조금만 넣을까? 조금만 넣을까요, 설탕? 한 수저만 넣을게요, 그럼. 조금만 넣을까? 자, 침착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16분 30초 경과했습니다. 닭 졸여놓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자, 연어를 지금 말고 있습니다. 연어 롤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 장미꽃 같은 비주얼을. 네. 아, 고급스러운 플레이팅. 아, 여기 아보카도까지 얹으실 건가 봐요. 저희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양파를 생으로 사용하면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찬물에 담가도 맞습니다. 아, 매운맛 빼기 찬물에 담그는. 아, 고구마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예.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 구운 다음에 예. 위에 닭다리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두 접시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네. 네, 저쪽 팀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롭지 않아요. 어. 이거 약간 아로제를 아. 예,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자, 우리 미술 작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장미가 아, 장미가 완성이 되어 가고 만든... 있습니다. 특별 소스에 절인 양파를 양파 조림을 간을 이걸로만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네. 세팅 어디다 할 거야? 그릇이야? 네 이거 플래티 지금 한 거야? 자 25분 40초 경과했습니다. 5분도 안 남았어요. 어디선가 이런 요리를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 없는데 제가 아, 만들어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머릿속에서? 네. 오 지금 뒤집으셨네요 그 사이에 연어 뒤집으셨어요. 어 숟가락 할까? 야 완벽해. 죽었어. 아 이게 저렇게 본인 요리에 대해서 예 4팀 완성하셨습니다. 2분 먼저. 남겨놓고 예, 잠깐만 앞에 놓고 자 그다음에 어. 끝났나요? 가져볼까? 예쁜데? 좋아 옆에 조금만 좀 칠게요. 예 예. 1분 남았습니다. 예. 3팀도. 자, 이렇게 3팀과 4팀의 예선 경기 치러봤고요. 리조또에 빠졌도와 활짝 열렸구마. 특별히 까다롭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요리를. 제가 서양 요리를 예.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저는 서양 요리에는 제가 싫어하는 향이 나면 안 먹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먹고 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아하. 아, 괜찮아요, 없어요. 뱉으러 가는 거 아니야? 뱉으러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예, 뱉지 않았어요. 뱉지 않았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크림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밥 때문에 밥에 전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 뻑뻑해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뻑뻑함을 더할 수 있는 닭가슴살이 또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오픈 샌드위치 아니면 브루스케타를 이렇게 그렇죠. 응용해가지고 그렇죠. 만든 것 같은데 예. 좋은 밸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어요. 이 정도면 극찬인데요? 맛있었어요. 와. 네. 일단 생선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구워졌던 것 같아요. 너무 퍼석하게 구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소스랑의 조화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소는 볶을 때 기름이 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밸런스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드레싱하고 그래도 이 연어밥이 절인 양파하고 건강한 음식 별로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게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제 마법사 다이어트 요리 대결 예선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머리에 약간 지금 쥐가 났어요. 네. 결승전에 주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요리 주재료는 뭡니까? 재료는 소고기 흥두깨살입니다. 아 소고기 역시 결승답게. 소고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 부위가 지방이 적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네. 또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 만들 때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종 경연에 올라갈 두 팀을 뽑아야 될 텐데요. 차이가 나 1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아, 1점 차로. 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결과니까 음흠. 일단 첫 번째 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제 마법사 다이어트 요리 대결 제1 예선 경기의 우승팀. 우승팀은? 돼지고기를 요리하셨던 정찬민 팀. 네. 돼지고기 요리하신 정찬민 팀. 좀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꼭 이거를 따가지고 저도 포인트가 솔직히 너무 필요했고 여기서 못 따면은 그나마 가능한 게 요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따게 되니까 일단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게 사람이요 너무 웃긴 게 저 룸이랑 친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거 엎어진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야박해지더라고요.
두 요리 다 근데 쉽진 않았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고퀄의 음식 선보여 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제 2 예선 최종 결승에 올라갈 두 번째 팀을 골라야 되는데요. 자, 최종 결선에 올라갈 두 번째 팀은 아우 출출한데 뭐 먹을 거가 없나?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 식단 조절하는데 아무거나 먹을 순 없지. 와 맛있다. 안녕하세요, 나윤입니다. 어머, 포스트바이오틱스 칼슘, 비타민 D, 뼈, 생겨. 어 맛있다. 나는 귀리. 나는 아몬드. 이 녀석 고소워. 너무 고소해. 이거 먹으면 너무 든든해. 내 몸을 강타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입안에 휘몰아치는 고소한 풍미. 매일매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내 몸을 위한 작은 보상. 지금 이 순간 그린 덴마크만 있다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한 번도 안 마신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마셔본 사람은 없다는 전설적인 음료. 숙소 냉장고를 갈아엎게 만든 주님의 힘 그리고 그린 덴마크의 힘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그린 덴마크 귀리 아몬드 음료. 최종 결승에 올라갈 두 번째 팀을 골라야 되는데요. 자, 최종 결선에 올라갈 두 번째 팀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연어를 요. 준준표 팀. 예, 네, 준표 팀.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결승전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바로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묻게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길 줄 알았어요. 오제 마법사 다이어트 요리 대결 결승전 스타트! 아까 했던 것처럼 야채 볶고. 근데 아까랑 해서 너무 동일하지 않아? 비슷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볶는 거를 약간 난... 왜냐면 햇빵인 것 같잖아. 그래서 나는 육전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나 팽이버섯전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 오치 만들까? 오치 만들잖아. 오치 죽었어. 아 근데 오치 없잖아. 오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제 마법사 다이어트 요리 최종 경연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두깨살 자, 대표자분께서 오셔서 가져가시죠. 근데 저쪽이 지금 A조가 A조가 볼륨감이 좀 더 큰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까지 쫄쫄 굶은 상태에서 과연 요리가 가능할지. 자, 최종 경연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역시 30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리 스타트! 와, 예, 역시 우승팀의 경연답게 다시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홍두깨살을 어떤 각도로 자르는지 결 방향과 어떻게 수직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멀리서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 방향으로 자르는 지금 것 같아요. 홍두깨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위이기도 해요. 어려운 부위인데 예. 풀자님은 지금 굉장히 얇게 지금 썰고 계십니다. 예. 고기를 지금 다지고 계시죠? 네, 칼집을 살짝 지금 칼등을 이용해가지고 아, 칼등으로 부들게 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기 근육들이 좀 잘리면서 그렇죠. 구웠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겠죠? 지방이 적은 부위다 보니까 식감이 이제 좀 질길 수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칼등으로 쳐서 맞아요. 예,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 작업. 아, 이거는 상당히 어떤 요리 지식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동인데요. 다 썰고 후추 한번 쫙 뿌릴게요. 오빠 여기 썬 거에 뿌려줘. 뿌리고서 자르면 안 잘릴까 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1팀. 아 이거 제 생각에 약간의 육전 같은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계란물이 있고요. 예. 지금 밥이 있는 걸 봐가지고 밥을 약간 살짝 응용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고기를 말 것 같네요. 아 그랬군요. 네, 꼬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거 말아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는 또 덩어리 고기를 쓰셨어요 지금요. 파 안에다가 꼬치를 꼬치처럼 아, 굉장히 창의적인 선택을 또 하고 계십니다. 팽이버섯 구이를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고기가 홍두깨 스테이크 고기를 정말 스테이크입니다. 네, 튀기듯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희 주방에서 이랬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저 주변에 이제 요리 유튜버 분이 계세요. 저랑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칼리 형이라는 형님이 계신데 고 형님이 소고기나 이런 요리를 많이 하시고 제가 겪는 줄로 많이 봐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자꾸 찢어지는데? 자꾸 찢어져? 일단 구우면서 그지? 계란물 살짝 묻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계란 묻힐까? 계란물 묻혀서 잡아버려야 될 것 같아. 간장 베이스로 마리네이드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을 또 네. 소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전에 그 요리법과 좀 비슷하지 않나. 아하. 비슷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네. 아주 색다른 음식을 준비 중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아니다. 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 그만. 고기 그만 다져. 접시 접시. 여기다가 한쪽에다 해줘. 아, 여기 익히고 계시네요? 팽이버섯을. 근데 아까부터 느낀 건데 네? 그런 창의력은 굉장히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네,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매지션이 예, 그런 요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고기도 구워야 된다. 고기 넣을까? 잠깐만. 이거 한 번씩 씻고 그지? 한 번 씻고? 지금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다 했어 우리. 다 했어요? 이것만 구우면 돼. 그럼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구울 거야. 이거 찔겨져서 안 돼. 맛보기 하겠습니다. 저도 맛볼게요. 네. 아까워. 저도 맛볼게요. 저도요. 야! 개맛있어. 끝났어. 시간이 너무 많네요. 소고기는 근데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밑간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굽는지, 얼마나 굽는지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사실 그냥 이길 것 같았어요, 느낌이. 이 기름 그대로 쓰자. 이 기름 그대로 쓰자. 그대로 써. 형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 어떤 시간이 너무 많네요. 얘는 계란물 안 묻힌 버전 한번 도전. 파가 풀려. 파가 그냥 파 없이 파 없이 했어. 파 없이 끝에 계란물을 살짝 이렇게 맞췄어.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이제 9분 남았습니다. 아, 터졌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굳게 되면 이 고기 두께 자체가 얇지는 않기 때문에 안쪽이 또 안 익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근데 소고기라서 완전히 또 다 익진 않아도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식감이 너무 질겨가지고 못 먹지 않을까. 괜찮아. 그냥 그냥 최대한. 준표는 되게 꼼꼼해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세요. 이러더니 저희가 이제 막 어떻게 어떻게 막 흥분하려고 하면 또 차분하게 또 내려주고. 밥이 지금 나옵니까? 네, 이제 나오는데. 예. 오. 네. 아, 이거는 약간 밥 버거의 어떤 패티 같은 느낌. 네네네. 네. 아, 또 여기 간장 양념을 활용해서 마리네이드 하면서 구워주시는 모습입니다. 라이스 버거였네요, 라이스 버거. 아, 라이스 버거 나옵니까? 기대됩니다. 아, 이거 이쁘다. 약하게. 아, 이게 센 건데? 어, 약하게, 잠깐만. 모양이 뭐 이렇게 막 나쁘진 않습니다. 자, 잠깐만. 그 위에다가 타바스코 올리자. 여기다가. 한 방씩? 한 방씩. 응. 와사비 너무 좋다. 잠깐, 와사비 응. 아, 그래, 그래, 그래. 하트, 하트로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에다가 타바스코. 타바스코 찍어. 저 위에다가. 살짝 뿌릴까? 그냥?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이렇게 약간. 예. 난해한 패턴. 네. 이는 전치상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밥 버거와 함께 소고기 랩이. 아, 여기에 청양고추까지 올리시는. 찬민아. 예? 촬영. 종철아. 끝. 두 팀 다 27분 안에 완성됐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길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상대방 편이 스테이크, 큐브 스테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굉장히 퍽퍽한 부위여서 저거 맛 없을 텐데, 되게 질길 텐데 라는 생각에 아, 이거 좀 승률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거 플레이팅 딱 봤을 때 알았어요. 고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구우면. 아, 잘 구워졌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결승 요리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빠르게 각 팀의 요리 설명 들어볼까요? 홍두깨는 사실 어떤 요리에 제일 적합하냐? 장조림에 조금 적합한 고기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하기에는 조금 질기기도 하고 냄새가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밋밋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따로 양념을 살짝 배겨가지고 만든 말이고요. 요거는 엄청나게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즉석밥 기준으로 반 공기도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식이섬유, 야채로 채웠고요. 한식이지만 양식 같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음식에 이름이 있어요. 두께씨 보름달 떴어요. 이런
네, 두께 씨가 보름달을 보고 있는. 아, 예, 두께 씨 네. 보름달 떴어요. 네, 그런 네, 이제 떴어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홍두깨살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리지널 굽기만 한 스테이크로 한 종류 했고요. 예? 최대한 저칼로리 재료들을 이용해서 야채랑 팽이버섯을 속에 넣고 홍두깨살을 말아서 마리고기를 했습니다. 팽이버섯을 그냥 구워만 먹을 때 고기 옆에 구워만 먹는 가니쉬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표현하고 싶어서 파 안에 팽이버섯을 넣어서 똑같이 마리 형태로 컨셉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에 이름을 보여드리자면 네? 돌려 돌려 홍홍. 아니 야 너 왜 안 해? 가지 가지.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 두 팀의 음식 동시에 시식하시죠.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다음 주. 음식도 바로 이어서 먹어볼까요? 네, 바로 하시죠. 일단은 와사비를 이렇게 얹어서 아, 이번에도 쉽지 않은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사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좀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우세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완결된 상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너무 단촐해 보이지 않았나. 그냥 요리 봤을 때 눈으로도 한번 보고 맛으로도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단 먹고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역시 결승전답게 상당히 난이도 있는 요리들을 멋지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정찬민님 조는 원재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고기 손질하는 방법도 그렇죠. 잘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보다 더 짰어요. 제가 먹기에는 좀 예. 짰었고 예.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단이 분명하게 있어요. 네. 네. 그 밖에 이제 맛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결승팀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기 전에 아 여러분들 너무 배고프잖아요. 네. 네. 일단 배는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왔겠습니까? 노장금님과 우리 이재훈 셰프의 요리 여러분들을 위한 요리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녹아요, 진짜. 이게 생선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저세상 생선 같아요. 혹시 뱉어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요리 주세요. 말이 돼 이게? 저희 거는요. 아니라고. 아니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먹방 직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네네네네. 네.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슬리를 네.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멋있죠? 시간 끝났습니다. 뭐? 뭐냐? 야, 개잡진 놈들아! 나 영범만이라고 불렀냐? 진짜 먹어도 돼요? 진짜 먹어도 돼요? 나 버님만 고기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다. 나 안 먹었어. 여기 주고 저 과자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한 달 만에 맛보는 그 맛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이거는 단식을 해서가 아니라 밥을 두 공기를 먹었어도 정말 최고의 음식이었을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결승까지 다 치르고 신나게 먹고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아, 우리 두 분 셰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결승 최종 우승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또 고민이 되고 치열하고 그래서 두 분이 일단은 최종 발표하기 전에 각 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패를 떠나가지고 다들 너무 멋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요리가 된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오늘 다들 너무 잘해 주셨으니까 승패를 떠나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지금 요리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아, 그 정도였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결과가 사실 점수 차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네. 5점까지 다 매겼어야 됐어요. 네. 너무 시원해가지고 두 분께서 이렇게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결과가 상관이 있죠. 네. 이제 최종 우승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 다이어트 요리 경연 최종 우승자는요? 1조가 찬미님 팀이었고요. 그리고 3조가 준표님 팀이었죠. 흑마술사 준표님. 1조와 3조. 최종 우승자는요? 아, 이걸 어떻게. 아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리더의 이름 세 자를 부르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 다이어트 요리 경연대회 최종 우승자는? 셋, 넷. 김준표! 수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되게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누나가 하시죠. 그럼 말씀해 주세요. 처음 요리하는 건데도 네. 또 셰프님들이 이제 또 잘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요리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데 잘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요리 너무 맛있었고 왜 울어요? 내가 이상해 보이잖아. 우리 탈락이 위기였단 말이야. 두 분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승조에게는 약속했던 대로 모두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경연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셰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요리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안 울리려고 했는데 아, 수진이가 언니 저는 포인트 받은 게 없어요. 진짜 저희 씨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막 생각났고 두 명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었어요. 잘못 뭔가 될까 봐.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심적으로 좀 힘드셨었나 봐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언니 오빠 나를 탈락의 벼랑 끝에서 이렇게 꺼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고마워. 남산? 남산이잖아! 대한의 주, 남산 걷기. 오늘 미션이 끝난 다음에 캘리스터 발표가 중요했어요. 정신 차려! 아, 난 진짜 여기 와서 막 자존감이 더 떨어져. 아니야, 아니야. 언니 1등. 1등 한번 해보다가 내 소원이었어. 누나가 몸을 뒤로 버티면 그만큼 더 힘이 들어가, 앞으로. 우리 화이팅! 형 화이팅!